더 나은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삶. 자신감 쑥쑥 수학 학습법. 수학은 이해하면서 배워야 해. 수학 공부할 때 자주 듣는 말이죠. 아이들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수학 실력이 늘고 수학적 사고력도 함께 발달하게 되어 진짜 수학 실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아이들 스스로 수학을 이해하면서 배우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수학 이해법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아이가 수학에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수학 공부 핵심 포인트는 자신감. 이해한 것을 말해보게 하기. 직사각형의 정의는 무엇일까?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면 직사각형일까?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이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나 사다리꼴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90도인 사각형이 모두 직사각형은 아니에요. 공부를 마친 후 아이가 이해한 것을 스스로 말해보게 유도한다. 이때 정해진 정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 과정을 말하면서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한다. 스스로 풀이 방법 찾아내어 문제 해결하는 연습하기. 특정 풀이 방법의 강요. 풀이법을 그대로 외우게 하기. 어떻게 풀지 스스로 생각하기. 틀린 문제도 바로 답지 보지 않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기.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수학을 가르칠 때 특정한 풀이 방법을 강요하곤 한다.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서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이지만 아이 스스로 생각한 다음 풀이 방법을 찾아내야 수학적 사고력이 길러진다. 그리고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면 사고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꾸준한 공부 습관 갖게 하기. 매일 규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한꺼번에 몰아서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매일 규칙적 반복의 힘은 습관으로 나타나고 학습 습관은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 아이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다. 풀면 풀리는 수학 풀코스. 재능 AI 스스로 수학. 개인별 맞춤 학습으로 막힘없이 술술 풀린다. 교육과정 내 수학의 전 영역을 빠짐없이 풀린다. 흥미와 몰입으로 모든 학습이 재미있게 풀린다. 스스로 완전 학습하면 학습 습관 걱정도 풀린다.